친구들 안녕. 내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을 가려고 해. 어디냐고? 거기는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차랑 멋진 소방관 아저씨들이 있는 곳이야. 어디라고? 아, 맞아. 바로 소방서야. 같이 가보지 않을래? 출발! 안녕하세요, 소방관 아저씨. 안녕. 네가 철이구나. 네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단다. 무슨 일로 소방서에 왔니? 네, 얼마 전에 저희 집 옆에 있는 산에서 큰 불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소방관 아저씨들이 바로 달려와서 불을 꺼주셔서 덕분에 저희 집과 가족이 모두 무사할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아저씨. 저는 오늘 소방관 아저씨들께 감사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건 저희 선물이에요. 하하, 고맙구나.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했을 뿐이야. 우리 말고도 세상에는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 많단다. 도둑을 잡아주는 경찰관, 길을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도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지. 이분들 이외에도 세상엔 고마운 분들로 가득 차 있어. 맞아요. 정말 세상에는 감사해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그리고 너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 철이야, 오늘처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무럭무럭 자라려무나.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